안녕하십니까. 인문학자 박영규입니다. 오늘은 주역 풍천소축계를 전체적으로 해설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풍천소축계는 경제적인 이득, 축적을 상징하는 괴입니다. 바람을 상징하는 송괴가 위에 놓여 있고 하늘을 상징하는 건괴가 아래에 있는 괴인데, 괴의 모양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하늘 위에서 바람이 불어 구름이 차곡차곡 쌓이는 그런 형상입니다. 구름이 쌓이면 머지않아 비가 내리는데, 풍천소축괴는 비가 내리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즉 구름이 밀집되어 잔뜩 흐려있는, 그렇지만 비는 내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인생살이에서 보면 자신의 분야에서 꾸준하게 노력한 결과 내공이 쌓이고 그를 바탕으로 한 단계 도약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괴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 미룬, 부루, 자석교, 형통하다, 구름이 빽빽한데 비는 내리지 않는다, 내가 서쪽 교회에서 왔습니다. 서쪽 교회는 해가 지는 쪽, 구름이 모인 것을 뜻하는 단어인데, 미룬 부루의 미룬을 수식 강조하고 있습니다. 풍천소축괴의 괴사를 좀 더 풀어보면 다음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방금 지나온 서쪽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몰려있어 한바탕 비가 퍼부을 태세였다. 그동안 가뭄이 심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곧 비가 올 테니 그곳 농부들은 근심이 사라지고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점괘를 뽑아서 풍천소축괘가 나오면 그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나지 않아 걱정했는데 마침내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일이 잘 풀리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로 해석하면 됩니다. 초구효사에서 복자도 하기구 길, 돌이켜 도를 따르미니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길하다 고한 것은 원칙과 정도를 지켜서 기업을 성장시키므로 아무런 문제 없이 일이 잘 풀린다는 의미입니다. 구이효사에서 견복길, 이끌고 돌아가니 길하다 고한 것은 소시장에서 소 한 마리를 사서 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농부나 전장에 나갔던 장수가 휘하의 부하들이나 말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연상됩니다. 그런 행동은 모두 기분이 좋은 것들이죠. 농부에게는 오랜 소원을 이룬 기쁨이 있고 장수에게는 오랫동안 떠났던 집으로 돌아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구삼효사에서 여탈복, 부처 반목, 술에 바퀴살이 빠짐이니 부부가 반목한다 고 한 것은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해서 서로가 책임을 떠넘기면서 다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죠. 점괘를 뽑아서 풍천소축괘의 이 효사가 나오면 문자 그대로 부부 사이나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반모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조금 조심하면 됩니다. 살면서 가끔 다투는 경우는 있지만은 대개의 경우는 극단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원만하게 조정되어서 갈등이 봉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오랜 세월 함께 해왔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소간 갈등이 있어도 큰 탈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육사효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부, 혈거, 척출, 무구, 믿음이 있으니 피가 그치고 두려움에서 벗어난다. 허물이 없다. 구글은 레리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공동으로 창업한 기업인데요. 유튜브를 인수한 후에 콘텐츠 제작자들과 사용자들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큰 돈을 벌죠. 구오효사의 점괘가 이 경우에 딱 들어맞습니다. 유부, 연녀, 부이, 기린, 믿음이 있다. 서로 얽혀 있음이니 이웃한 사람을 통해서 부자가 된다. 연자는 얽힐 연자인데 사회관계망 서비스,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구효사에서 주역의 화자는 일정한 성과를 이룬 사람에게 지나친 욕심을 버리라는 교훈적인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기우기처, 상득제, 부정려, 월기망, 군자정흉, 비가 내리고 거처를 정했으니 덕업을 숭상한다. 부인은 정제를 지키고 마음을 갈고 닦는다. 보름달이 떠오르니 군자는 정벌에 나서는 것이 흉하다. 비가 내리고 거처를 정했다는 것은 미룬부루의 상황이 해소되어 마침내 큰 성과를 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성취를 이룬 후에는
덕업을 숭상하고 부인은 정절을 지키고 마음을 갈고 닦으라고 조언합니다. 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돈을 많이 벌은 후에는 그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좀 많이 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월기망 군자정흉에서 월기망은 꽉찬 상태, 그러니까 일이 한 단계 마무리된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이 주역의 조언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